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 3 나윤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G 프로 마우스입니다. 고장 증상은 좌클릭 불량과 휠 클릭 불량입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좌클릭 불량과 휠 클릭 불량만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는 고객님께서 분해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피트 부분은 이미 다 손상이 되어 있는 마우스고요. 일단 분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분해하셨던 마우스는 나사산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거꾸로 돕니다. 이게 잡아주는 느낌이 전혀 없는 마우스예요. 분해를 진행하시게 되더라도 신중하게 분해를 하셔야지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면 조립 자체가 되지도 않고요. 나중에 조립했을 때 마우스가 헐겁거나 삐그덕거리는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마우스도 일단 나사 체결이 잘못되어 가지고 삐그덕거림 증상 나타날 수 있는 마우스고요. 고객님께서 분해하셨던 마우스는 수리가 완벽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나사산이 이미 다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좌클릭 스위치와 휠 클릭 스위치를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리 방법은 좌우 클릭을 동시에 교환하는 게 맞지만 요청이 있으시면 한쪽만 더 교체를 해드립니다.
휠 클릭 스위치와 좌 클릭 스위치가 적출되었고요. 좌 클릭 스위치보다는 휠 클릭 스위치의 내구도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의 스위치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내용은 좌클릭 교체와 휠클릭 교체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좌클릭 교체 테스트입니다. 우클릭 테스트, 휠클릭 테스트, 휠스크롤 테스트, 사이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네, 모든 부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로지텍 마우스 3 라이온테크였습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